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입학사정관 이정은입니다. 지금부터 2014학년도 미래인재 전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 전형은 한양대학교의 대표 입학사정관 전형인데요. 한양의 미래인재, 과연 어떻게 선발할까요? 세 가지 전형 포인트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인재 전형은 수능도, 내신도, 논술도 아닌 활동을 중심으로 선발합니다. 두 번째, 미래인재 전형에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능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올해 미래인재 전형에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의 부담이 감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4학년도의 미래인재 제출 서류는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작년과 다르게 교사 추천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역량 증빙서류 대신 활동 목록표를 제출하시되 활동 목록표에 대한 증빙서류는 1단계 합격자에 한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래인재 전형은 서울 캠퍼스에서 총 155명을 선발하는데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또는 학부에 지원하시되 보시는 바와 같이 계열별로 선발하게 됩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연극영화학과의 연출 분야와 의예과에 모집 인원이 새로 생겼다는 것도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미래인재 전형의 평가 단계입니다. 미래인재 전형은 1단계 입학사정관 종합평가 100%, 2단계 1단계 성적 50%와 면접 성적 50%의 합산, 이렇게 총 두 번의 단계를 거쳐 선발하게 되는데요. 1단계 입학사정관 종합평가 100%는 여러분이 제출하신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활동 목록표를 중심으로 종합평가됩니다. 각각의 서류마다 주어진 비율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때 입학사정관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전공과 진로에 대한 목표 의식, 그리고 그에 따른 동아리나 각종 소모임 활동, 각종 대회 수상 같은 활동 영역입니다. 이렇게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은 2단계 면접을 거치셔야 하는데요. 2단계 면접은 2인 이상의 면접관과 20분 동안 다대일로 진행됩니다. 전공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교수사정관과 인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이 평가자가 되고요. 이때 면접 질문은 여러분이 제출하신 서류를 바탕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면접을 위한 최상의 준비물은 여러분이 제출하신 서류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2013학년도 미래인재 전형의 경쟁률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계열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의 관문에 이른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2에서 3등급 내외의 내신 성적과 각종 전공 관련 성취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내신 성적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전공 관련 성취가 뛰어난 경우 합격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설명을 들으시고 미래인재 전형에 지원할 마음이 생기셨나요? 그러셨다면 마지막으로 꼭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전공 관련 활동은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라. 이때 지속적이라는 말은 단 한 가지 활동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전공과 진로에 대한 방향성이 있다면 다양한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다. 두 번째, 수능 면제인 전형에서 내신 성적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이다. 1단계 합격으로 가기 위한 내신 성적 커트라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 합격자들의 내신 성적 평균이 2에서 3등급 내외였다는 것을 참고하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면접은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진정성 있는 서류에서 질적으로 풍부한 답변이 도출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팁과 함께 좀 더 생생한 합격 수기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입학사정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 우측 하단에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생 리얼토크라는 배너가 보이실 텐데요.
이곳에는 한양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합격생들의 생생한 수험기가 담겨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실제 이 전형으로 합격한 선배들의 노하우를 통해 한양의 미래인재로서의 잠재력을 발견하셨으면 좋겠네요. 당신의 열정과 꿈, 한양에서 그 꿈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전공활동을 보유한 학생이 한양으로 들어오는 가장 쉬운 길, 미래인재 전형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